네, 안녕하세요. 제리보이입니다. 오늘은 좀 제품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동계 캠핑하면서 항상 아쉬웠던 거 하나가 있는데 바로 난로예요. 제가 원래 백패킹을 다니다 보니까 딱히 난로가 필요하지 않아서 구입을 안 하고 뭐 작은 가스 스토브 하나만 갖고 다녔었는데 주변에 이제 제 친한 캠퍼분들 보면 항상 난로를 갖고 다니시는데 그 쉘터 안에서 난로를 피웠을 때 그 따뜻함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난로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난로는 바로 이 제품이에요. 파세코에서 나온 캠프텐 선셋 모델입니다. 저는 색상은 흰색으로 구입을 했고요. 어제 오늘 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제품의 사용법 그리고 제가 사용해봤을 때 느낌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의 구성품은 이 난로 본체랑 그리고 예쁜 케이스가 와요. 근데 케이스가 상당히 전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지퍼가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가 가지고 난로를 꺼내기 매우 편했어요. 그리고 안에 석유 펌프, 자바라라고 부르는 펌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난로 무게는 6.2kg 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들었을 때 막 무겁고 그렇지는 않아서 저처럼 미니멀하게 다닐 때는 딱 맞는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연료통 용량은 4.7L입니다. 5L가 조금 안 되는 용량인데 스펙상으로는 이 기름통을 꽉 채웠을 때 14시간까지 난로를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난로 외관은 굉장히 심플해요. 여기에 심지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고요. 기름 주유할 수 있는 주유구, 기름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불이 올라오는 곳인데 이 난로 이름에 그 캠프텐 뒤에 선셋이 붙어 있잖아요. 이 창 안쪽으로 심지에서 불이 올라오면서 그 불빛이 굉장히 예뻐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이걸 샀는데 그래서 이 심지에서 불타오는 모습이 마치 노을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선셋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난로 사용법인데요. 난로를 처음 구매하셨으면은 안에 있는 스티프 같은 거 빼시고 기름을 먼저 주유하셔야겠죠? 기름을 이제 여기 주유구를 열고 주유를 합니다. 기름 주유하실 때는 이렇게 열고 이제 여기 안으로 주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채우신 다음에 한 30분 정도는 적어도 이 심지에 기름이 스며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불을 붙이시면 됩니다. 불을 붙이는 거는 이게 자동 점화가 아니기 때문에 수동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뭐 성냥보다는 아무래도 토치 같은 걸 쓰시는 게 좋겠죠. 제가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 레버를 돌려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안에 한 다음에 이제 심지가 보이실 거예요. 올리시면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솜털 같이 생긴 저 부분이 심지고요. 저기에다가 불을 붙여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불이 붙은 거고요. 지금 바람이 살짝 부는 상태여가지고 좀 그을음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난로를 안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이 이제 조금씩 안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5분 정도 기다리면은 심지에 불이 완전히 붙으면서 불이 예쁘게 올라옵니다. 그때까지는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네, 불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이렇게 원 모양으로 예쁘게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이게 사실 이 파세코 캠프텐 선셋 모델의 가장 하이라이트이자 장점일 것 같아요. 혹시 불꽃이 제대로 안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고루 잘 퍼지지 않는 경우에는 뭔가 심지 제대로 불이 붙지 않은 거거든요. 그럴 때는 요 밑에 있는 연소통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몇 번 흔들어 주시면은 이제 기름이 잘 스며들면서 잘 불이 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심지에 불을 붙이고 나서 바로 연소통을 좌우로 흔들어 가지고 고정을 잘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난로를 다 쓰고 소화시킬 때는 간단하게 이 레버를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레버를 우측으로 돌리면 이제 불꽃이 세지고 좌측으로 돌리면 약해지거든요. 좌측으로 살짝 돌려볼게요. 돌리면 약해지는데 어느 순간 걸립니다.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게끔 여기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잠금 레버를 누르시고 한 번 더 이렇게 돌려주시면 돌아가고요. 끝까지 돌리시면 불꽃이 꺼지면서 이렇게 소화가 됩니다. 소화되고 나서는 기름 냄새가 좀 나니까 이 실외로 옮기셔가지고 냄새를 좀 빼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사실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요즘에 캠핑 대란이다 보니까 난로도 사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광클을 해가지고 간신히 산 그런 아이템이네요. 어제 오늘 사용해본 제가 장점과 단점을 알려드릴게요. 네, 장점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 컴팩트한 사이즈거든요. 저처럼 미니멀 캠핑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최고의 사이즈고요.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들고 다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불꽃이 가장 예쁘다는 장점이에요.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이 불꽃이 이 불멍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뭔가 불이 춤을 추는 걸 굉장히 잘 표현해줘요. 보고 있으면 약간 빠져들어갈 것 같은 그런 불꽃입니다. 불멍을 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굉장히 쉬운 조작법과 크게 전자장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관리할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이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는 주유구 구멍이 굉장히 좁아요. 제가 연료통을 사가지고 넣으려고 하는데 호스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집에 있는 물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네, 그렇게 꾸겨 넣어서 어쩔 수 없이 넣습니다. 일반적인 호스의 직경으로는 여기 주유구보다 넓기 때문에 깔때기를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연장호스 좁은 거를 별도로 사셔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주유가 가능합니다.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잘못하면은 기름이 또 흘러넘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게 좀 불편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뭐 이건 개인적인 건이지만 이 보통 난로 위에다가 뭐 음식도 해드시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주전자에 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끓여보려고 여기 위에 올려봤는데 뽀글뽀글 끓이는데 한 20분 정도?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 주전자가 굉장히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물 정도 살짝 끓이는 거는 괜찮지만 그 이외에 위에서 뭐 프라이팬으로 뭘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거는 사실 좀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은 요 정도이고 제가 많이 사용 못 해봐서 추가적으로 단점이 나오면은 댓글을 달도록 할게요. 일단 써본 첫 사용기는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가격도 괜찮은 편인 것 같고요. 제가 쓰고 있는 저 쉘터 위오 제네스 미니 쉘터인데 거기 안에서 쓰기에는 충분한 화력을 보여줬어요. 근데 아마 조금 더 큰 쉘터나 리빙 쉘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사이즈가 좀 작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은 이거보다는 좀 큰 사이즈의 난로를 구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미니멀하게 다니거나 솔로 캠핑, 커플 캠핑 정도한테만 딱 어울릴 사이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파세코 캠프텐 선셋 난로에 대해서 리뷰해봤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하나 빼먹은 거 있어요. 난로 쓰실 때 굉장히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난로를 실내에 놓고 사용하실 때는 환기 필수로 해주시고 그리고 일사탄소 경보기를 꼭 놓으셔가지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The one, the only one for me.